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닷컴 이성모 기자입니다. 오늘은 슈텐스테드 공항이라고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데 슈텐스테드 공항은 런던 북쪽에 있는 공항 중에 하나로 저가 항공사들이 많이 유럽 쪽으로 나가는 공항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크리스토퍼 콜럼버라고 되어 있죠? 콜럼버 동상인데 여기 제노바예요 지금. 이탈리아는 특히 그렇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챔피언스 리그 무슨 특정 이벤트가 있으면 그 도시는 되게 비싸져요. 그래서 교통비를 아끼는 방법 중에 그런 경우에는 그 바로 옆에 있는 도시로 가서 거기서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노바로 일단 왔어요. 제노바 여기에요. 기차를 타고 밀라노 중앙역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밀라노 중앙역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역이고요. 여기를 기점으로 왼쪽으로 가면 토리노, 오른쪽으로 가면 베네치아, 그리고 베네치아 가는 길에 사이에 베로나가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피렌체랑 로마가 나오는 교통의 중심지예요. 북부에 밀라노 중앙역이고 여기가 바로 이제 AC 밀란과 인터 밀란이 연고를 하고 있는 그런 도시죠. 이번 드디어 스타디오 메아짜에 왔습니다. 여기 아마 축구 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AC밀란 홈일 때는 산시로라고 명칭을 쓰고 인터밀란 홈 구장으로 쓸 때는 주세페 메아차라고 하죠. 지하철역 이름은 산시로예요. 그래서 그게 헷갈릴 때가 많은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경기장이 보이는지 여기서부터. 자, 이제 저 멀리 보이긴 하는데 여기 앞에는 보안 검색대. 이게 저게 필요할 경우에는 저기로 지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장이 여러분 앞에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 경기장은 예전에 이제 제가 2년 전이죠? 그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때도 왔었고 그 후로도 종종 오고 있는데 이승우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탈리아 컵 대회에서 AC밀란 상대로 출전했을 때도 왔었고 근데 경기장이 정말 멋있어요. 외관도 멋있고 안에 들어가도 멋있고 그래서 일단 여기 이렇게 경기장을 찾아왔고요. 찾아오는 길을 보여드린 건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는 골닷컴 이성모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또 보고 싶은 다른 경기장이 있으면 저희 골닷컴 TV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